지난 월요일 서부터수요일까지덴 수요, 어, 댄턴에 위치한 캠프 코페스라는 그 침례교 수양관에서요 어, 텍사스 그 침례교회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또 저희 가족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큰애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돼요 이제 9학년에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서 또 밴드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어플라이했더니 이제 캠프 그 밴드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좀 이거 빠지면서 가면 안 되냐? 했더니 아, 아빠 어저께 빠질 수 없어요.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새벽에 그 아이를 이렇게 학교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새벽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그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과정 가운데 그 승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어저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저희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그래요. 한국말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좀 슬프게 했다. 좀 감명받았다는 표현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 무슨 얘기가 너의 막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기차역에 기차가 정착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막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줄지어서 타고 있, 어,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를 모욕하는 그 친구 B 씨의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정작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하지 못하는 그 A 씨란 사람이 탔고 또 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B 씨 또한 기독교인이지만 사업의 실패로 아내와 자식이 떠난 상황에서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또 절망하고 있는 C 씨.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DC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차역 한편에서는요, 이제 어,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주고 배가 오면 그 기차, 그 다리로 된 기차길 있죠. 그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일을 하는 그런 철도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그런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엄마 없이 그 아이가 자랐는데 그래도 엄마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아주 진실하게 아주 참하게 잘 성장을 했다고 해요. 이 아이는 늘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빠가 일하는 그 직장을 한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아빠가 그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일터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어때? 멋있지 않니? 여기 큰 스위치 보이지? 이 스위치를 쫙 내리면 다리가 올라가고 이 스위치를 쫙 올리면 이제 그 다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자가 배가 오지. 저큰 배가 오면 이 스위치를 올려서 쫙 해서 다리를 올려 주면 이 배가 지나가는 거야. 어때 아들? 멋있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 아빠 너무나도 멋있어요. 하면서 그 아빠와의 그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도요. 모처럼 이 아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터이지만 이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아들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아들이 일터에 방문한 그날 아들을 잠시 두고 아빠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그 순간에 아들은 놀라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아빠 저기 기차가 와요. 아빠 기차가 와요. 아들은요. 급한 나머지 그 스위치를 좀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어린 아이의 힘으로써는 그 스위치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아빠가 자신에게 얘기해 줬던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 뭐냐면, 그철돌기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차는 저기서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아빠는 안 계시고, 이 아이가 결정한 것은 그래, 내가 그 철도로 걸어가서... 그 철도 중간에 있는 그 스위치를 누르면 저 사람들을 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몸을 던져서 열심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빠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왔는데 그 상황은 철도 중앙에 있는 아이. 그리고 멀, 멀지 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그 기차를 보게 됐어요. 내가 이 스위치를 움직이게 되면 내 아들은 죽을 것이고, 내가 이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면 저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이 아빠는 너무나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아빠는 그 스위치를 내려서 아들을 희생하고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는요, 자기의 그 코스대로 종착역에 도착하여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탔던 A 씨, B 씨, C 씨, D 씨그 모든 사람들요 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의 길을 그냥 유유히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차에 타고 있었던 그 A, B, C, D, C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남을 보고 도와주고 그 선행을 베푸는 그 정도의 그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며 하나님의 그 날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안식,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유익과 안식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에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 가면요.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기의 그런 희생이 힘듭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가운데 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 인격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그 자인,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우리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루키 3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말한 기엄무를자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레가 가까운 친적 기엄무를자가 보여줄 그런 모습 또두 번째 모습은 바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요, 이두 가지의 모습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 1절 전반부를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말을 해요 보아스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새벽 미명의 그 루스를 집으로 보면서 자기도 성읍에 올라왔어요 근데 성읍에 올라온 이 보아스는요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달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고 나선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그큰 성의 그 문, 문과 문 같은 그 성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성 앞에 있는 그 넓은 공토가 있는데 이 공토를 의미를 합니다 이 공토에는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모든 정보를 채워하고 어떤 상거래도 이어지고 또 어떨 때는 선지자나 그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그 말씀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런 성읍의 대표인 그 장로들, 때로는 그 왕이 그곳에 와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인 소송에 대한 그 결판을 내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읍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읍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절을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지라 지나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하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기서 저자는요 마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떠한 그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룻기 2장 4절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치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보아스와 이 기업무를자의 만남이 우연처럼 이루어지고 이 우, 우연처럼 만나 어, 이루어진 이 만남이 어떠한 그. 그 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침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를 한번 직역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감탄이에요. 봐라 behold, 라.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그 힘,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순간에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절을 보면요, 기업무를 짜에게 이어서 성읍에 사는 그런 열 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모신 후에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나가던 사람들도요, 좀 아침부터 모인 그 유력한 자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성읍에 사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고 좀 궁금했는지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력한 자 보아스가, 어, 보아스가 왜 저기 있지? 왜 장로님들이 저기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장로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을 모를 자 보아스 그다음에 열 명의 그런 장도를 했어 열두 명만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완전히 공개 토론 공동 회의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아침서부터 그 베들레헴 성읍은 소란할까요? 우리는 보아스가 말하는. 보아스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했던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에서 성업으로 올라와서 바로 이 기업물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고 바로 그 자리가 기업무를 자르스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승계받기 위한 인명, 성물합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대목에서 우리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기업무를 자의 호칭이에요. 호칭. 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요 세상을 떠났던 그 나우미의 남편 누구죠? 엘리멜레.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기룡과 말론. 또 나우미의 두 번째 며느리였던 누구? 오르바까지 그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실명이 거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족이라면 아마 비슷한 레벨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기업무료자도 보았어 같이 베들렘 성읍에 있어서 유력한 자였고 웬만한 사람들은 아 누구누구 하면 아그 사람 잘 알죠. 그분 잘 알아요 하면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보아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보아스가 그를 불렀을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라라고 해요. 아무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리려니와 만일 내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선요, 이 구절에서 소유지를 팔려함으로라는 그 구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팔려함으로라는 그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요, 여성 3인칭 단수 완료형으로 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지격, 하면요, 나오미가 팔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런 직역한 대로 나오미가 팔았다라는 그 뜻으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5절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라는 그런 말과 9절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라는 그 내용과 그 문맥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성경 저자가 좀 성경을 좀 잘못 적은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히브리어의 그 완료형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완료형은요. 단순히 그 완료된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로서 미래에 완료될 것, 성취될 것 확실한 약속이나 결심 등의 이러한 용법이 문학적인 용법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나오미의 그 상황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의 일장에서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업 땅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어서 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난이어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가난한 여인 친족 그그 그 나오미를 위해서 그에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이 이 땅을 다시 사서 이 나오미가 생계를 꾸려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오미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누구에게 인계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데 나오미에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게 되면 그 땅을 누가 갖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받어서 대신 그것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바로 팔려함으로라는 문구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포함돼서 표현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하여간 보아스의 말이에요, 4절 마지막이에요. 이 기업물을 짜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어, 내가 물으리라라고 말해요. 아, 어, 좀,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좀 뭔가 좀 잘못된 우리의 기대만은 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못합니다. 내는 못했니? 네가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고민도 할할거 없이 그냥 예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참이 보아스가 새벽에. 밭에서부터 성읍으로 와서 좀 루스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것 같은 그런 흑기사와 같은 역할을 해줄것 같고 좀 백마를 탄그 왕자처럼 그 루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것 같은데 어이공들인 것이 뭐뭐딴 사람이 가는 것처럼 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요. 5절을 보면 이 기음물 기음물자에 대한 또 다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이룰세에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무를자의 다른 의무 바로 후사가 없이 죽은 그 친족을 위해서 대신 그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서 그기업무를자까요 진짜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갑자기 자신의 모든 권류와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난 못하겠다. 한 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요. 보아스의 말대로 그 약속의 증거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저자가 왜이기업물자의 이름을 그의 실제 이름이 아님 바로 아무개라고 부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요, 사람들의 복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처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살아할 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멋지게 쿨하게 해요. yes I can do it 하면서 그것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사실 그의 머릿 속에서는요 이 땅을 사면 일반적으로 그, 당에는,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땅을 사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 7년 7년 해서 뭐해서 그 마지막 한 50년이 되는 해에는 바로 종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기가 땅산 것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 가까운 이 암흑의 머릿속에서는요, 이신년과 상관없이 이 엘리멜에게 주어진 그 땅들을 자기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였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350년 후에는 자기의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와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사주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재산이 돼요? 자기 재산이 된다는 그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상당히 머리 회전이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아스가 루카이 그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신의 가문이 아닌 바로 죽은 남편 루세의 죽은 남편 그 말론의 감을 잊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 말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가 했던 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는 그 말에서 알수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요, why not?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의 고백처럼 누구를 위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수 없으니까 뭐 전혀 이거 하나만 놓고 아 저는 못합니다 안기버 저는 못해요 하면서 포기를 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신발을 그 벗기는 행위는 상당히 모욕적인 행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느께서 율법적으로 준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암흑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 앞에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휴, 모욕 받지 뭐, 그 모욕 받는 데 있어. 내가 뭐큰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그 모욕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어. 선택을 하였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지만요, 그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고요. 또한 자신에게 그 말씀이 이익을 주지 못하고 불이익을 주니까 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는요, 이 저자가 보기엔 너무라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너무라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보기에는 아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어 하면서 아무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 진짜 아무개 기업물을 짜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업무를 자 암흑에 가요, 자신의 그 권류와 의무를, 그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포기를 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류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아스는요, 그 권류와 의무를 자기가 받으면서 그 자신이 할그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열 명의 장로들에게 증의되어 줄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하나는 뭐냐면 9절에서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땅들을 나오의 손에서 내가 샀다는 것에 대해서 증이 되어 달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죽은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룩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말론의 이름, 이름으로 기업을 유지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을 서달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혜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기업 무를 자로서의 그 의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는요, 그냥 말만 한다고 아,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야만 했어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죽은 친족의 아내,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함 여인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족 말론의 아들로 키워야만 하는 그런 경제적, 정신적인 그런 희생을 그는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요 반드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말로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장량과 같은 그런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사역 비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말씀 전에도 우리 이영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라이프 가족이라는 그런 뜻은요. 바로 자신의 그런 경험과 인연과 습관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힘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라이프 가족, 라이프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역 비전대로라면 우리는 말씀 외에 이 성경 60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전혀 그 외의 것은 이 성경 외의 것은 추구하지도 않고 그 외의 것은 우리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바쁘더라도 여러분 5분, 10분의 시간을 내어서 항상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여러분의 그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힘쓰도록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그만큼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힘, 정성 그리고 자존심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모든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 둘씩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고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혜세드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침서부터 자신의 일을. 중재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 유력한 자, 저 보아스가 무슨 일이길래 이 자리에 왔을까. 더불어 열 명의 우리 장로들이 왜 그곳에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모함 여인 루스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와저 사람 진짜 보는 것과 똑같이 진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네 하면서 아주 가슴속에 기쁨과 벅찬 그런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친정 그 며느리 모함여인 루세에 대한 의무를 거절했을 때요 사람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아저 사람 거짓된 삶을 살았어 아,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실망이야. 나 상처 받았어. 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태여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보아스가 귀여운 물자 자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를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다 하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그 신실함에 감동하였어요. 스스로가 증이 되겠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보아스, 제가 보아스가 행한 일에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들은요 모압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인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것을 실천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그 루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라엘과 레와 같은 그 가문을 일으킬 것과 베레스가 베레스란 사람이 유다와 다말의 그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유력한 보아스의 그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 장차 보아스가 루시 결혼해서 아들이 나왔서그 아들도 이 베레스와 같이 그 가문에 이베들레인 가운데 아주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가졌지만요, 아,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무개와 보아스. 아무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실천하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졌던 아무개와 보아스. 하지만 말씀을 이용했던 아무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아무개와 보아스 중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저는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한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재계약할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건물주가 모슬렘이에요 다른 종교라서 자신의 종교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20만 불, 30만 불이라는 그 어마한 돈을 잃게 되는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저기에 묻더라고요 물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대 상감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지 알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대답을 할지는 우리 모두는 다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암무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요, 이암무개는 자신의 이익 앞에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암무개라고 부르면서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암무개가참 많아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암무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암우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암우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남을 세우기보다는 그를 비난하는 암우개 결국 자신의 이희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이용했지만 말씀대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래대로 있는 제 마음 가운데도 또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 죄악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내일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어떤 사람과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레저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우리 인생의 평생, 길면 100년 살고 그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지 그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요.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고 칭찬과 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버렸던 암우계의 삶, 자신이 질모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실행하기 위해 말씀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 기업물자의 의무를 다했던 보아스의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이 아모게와 보아스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모습 속에서는 이 아모게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희생하여도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